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같은 율법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모든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면 죽여. 도둑질하지 말라. 죽여. 다 사형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십계명의 맨 마지막 열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탐내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도 결국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와, 다 같은 계열의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왜 탐내지 말라도 들어갈까? 여기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다 어떤 뭐예요? 행동입니다. 그렇죠? 살인하는 거 행동이야. 간음하는 거 행동이야. 도적질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근데 탐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잖아. 그렇죠? 탐낸다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아,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잤어. 네. 그 같은 행동한 그 탐내도 탐내지 말라. 탐내도 안 돼. 그럼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이 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다른 율법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뭐예요? 탐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간음도 뭐예요? 남의 여자가 탐나. 도적질도 뭐예요? 남이 가진 게 탐나. 또 살인도 뭐예요? 남에게 탐나서 그걸 뺏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뭐 살인이니 간음이니 이런 도적질이니 이런 모든 죄라는 것들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야. 탐심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탐심, 욕심을 한꺼번에 붙여서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뿌리는 탐이야. 그렇죠. 자, 탐 안 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야 싸. 다 사형이야. 탐 안 낼 수 없는 사람은 없어. 나는 탐 안 내. 그건 순 거짓말이야. 나는 탐 안 내. 그러면 그건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뭐다는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탐심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탐심이 있을 리가 없죠.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인데 무슨 뭐 탐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야, 참 좋다. 누가 만드는지. 그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 참 좋다.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뜻일까? 그건 자기 거야. 자기 건데 자기가 탐날 이유는 없어. 그렇죠. 우리는 탐나면 뭐라고 그러면서 탐내요. 와, 좋다.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 그와 동시에 탐심이 따라와. 그럼 하나님도 자기가 창조하시고, 아, 좋았다.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좋았다는 건 탐심이 아니야. 그건 뭐겠어? 이제 요 점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를 보고 좋으면 즉각적으로 동시에 뭐가 따라와? 탐심이 따라와. 어머머, 좋다. 그래서 나도 저런 걸 가졌습니다. 탐심이 왜 죄일까? 그렇게 탐내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그렇죠. 사도 바울. 탐심은 우상숭배. 자. 탐을 내면, 내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근데 나는 그거를 못 가져. 그런데 저 사람은 저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남편이 사줬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안 사줘. 그 이 탐심을 가지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유전자를 꺼. 그래서 괜히 남편은 영문도 모르는데 그 친구 집에 갔다 온 마누라가 자기를 막 눈을 흘려.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자기 유전자도 자기가 끄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 유전자도 어떻게? 그, 당신 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붙는다고.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이 진짜 진리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탐나면 속상하잖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그 십계명 보면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 다 뭐 행동의 강령, 행동 무슨 나쁜 행동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지만 그건 실상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뭐요? 그 뜻보다 더 깊다. 뭐가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한 거다. 가늠하지 말라든 말. 실제로 남의 여자하고 잤다 그게 그 행동만이 가늠이 아니고 뭐라? 네가 눈으로 보고 쳐다보고 그 탐을 냈다는 그것이 이미 뭐요? 가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특히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열 번째 계명을 딱 보면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모든 계명도 뭐예요? 탐심이야. 그리고 우상숭배도 탐심이야. 사도 바울이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뭐예요? 탐이 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탐내는 것 때문에 뭐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 거짓말도 하고 다 하잖아. 그 이 탐심이 문제라.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여자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그 여자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 아세요? 네, 탐심이 생겨.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뭐예요? 아, 탐스럽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탐스럽지 않았어. 근데 누구한테 딱 속으니까? 예. 네. 뱀에게 딱 속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탐스러워. 그래서 저걸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만큼 뭐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 만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얘기는 아주 유치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정말 우리 인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창세기는 우화다 뭐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놓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전부 안 지키면 뭐요? 죽을 줄 알아.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오해하면 무서워. 탐내지 말지니라! 탁! 라고 읽으면, 우린 뭐요? 탐 안 내야 되겠네. 근데 탐 안 낼 수가? 탐 내면
탐내면 벌받네. 와, 탐을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지? 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와, 다이아 반지가 번쩍번쩍. 그냥 자동적으로 탐나요, 안 나?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럼 나 벌받잖아. 그러면. 이렇게 신앙, 종교를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사는 것, 그건 완전히 위선이야. 그러면 이게 막 지겨운 게, 제일 지겨운 게 종교 생활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벌 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혼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 그러면 거기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 율법을 딱 볼 때 뭐예요? 탐내지 말라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절망이네? 율법을 지킬 수 뭐예요? 없네?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라고. 자, 율법 봐. 그 유대인들 율법을 탁 주니까 유대인들 뭐라 그럴게? 착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24장 보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준행하겠나이다 했을 때 우리도 그 성경 출애굽기 24장을 읽으면서 뭐요? 아, 우리도 준행하겠습니다. 아니,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준행을 해, 그걸?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는데요?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랬으면, 아,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죽었네, 이제. 끝났지? 하, 여러분. 자, 봅시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뭐 율법 못 지키면 뭐요? 자, 살인하지 말라도 못 지키겠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도 안 돼. 왜? 벌써 남의 여자를 탐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탐내는 그 자체가 간음을 한 거람. 그럼 난 죽었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사람들이, 율법을,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봐야지.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식교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안식교에 댕길 때는,
우리 안식일 교회야 뭐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래 이 교회는 맞아 이 교회는 정직해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근데 이제 토요일에 예배 보는 교회야 그 제가 딱 보니까 뭐를 지켜 십계명 지키는 거야 그렇지 이런 교회 들어가야 돼. 어, 십계명인데 그걸 안 지키고 어떻게?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제일 정직한 교회다. 어, 그래서 남들이야 나보고 뭐 이단 교회 들어간다 뭐 그렇게 말해도 나는 당신들이 이단이라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겠어. 안식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예배 보고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지. 응.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 그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뭔가 뭔가 아닌 거야. 예.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구가 안식일 교회 들어갈 때는 율법을 십계명을 딱 보고 뭐요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식일 탁 들어갈 때 기분은 어땠냐고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식일 교회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솔직한 심리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가서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참 다행이다.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식일에 안 쉬어. 아니, 이게 막, 그게 막 너무 깨름칙한 거예요. 어.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막 해. 그렇죠. 어. 자, 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율법을 모세에게 줘놓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와서 만져. 하, 이게 무슨 의미냐? 어?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창녀를 잡아와. 잡아서 예수님한테 끌고 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율법을 뭐예요? 안 지켜.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일부러 데리고 온다고, 창녀를.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면서, 나는, 그 창녀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것도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막 나다. 나는, 안식일 교회대로 나는 뭐요? 십계명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거야. 이런데 예수님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 뭐 이런 이런 그 자기도 뭐 문둥병자의 손을 대고 또 뭐 안식일도 뭐 쉬지도 않고 왔다 갔다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확실하지 않아. 뭔가 우리가 뭐 2%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아,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많이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온 이유는 이것이 해결이 된 거야. 이렇구나. 그게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모세가 준 십계명 같은 율법은 미완성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율법은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야. 우리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탁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뭐예요? 죽은 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다. 율법에 의하면 너희는 뭐예요? 죽었다. 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고 우린 살아서 왔다 갔다 밥 먹고 뭐 일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우리는 정상이야. 그래서 이 정상 인간들끼리 교회에 가가지고 뭐 해? 경쟁을 해. 누가 더 믿음이 좋나 이래서 하면서. 아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장로님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뽑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관념 속에는,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 거야. 이래서 않는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장녀들처럼 제일 천국 가기 걸러먹은 사람을 자꾸 모여. 용서하고, 구원하는 게, 제일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누구요? 장녀, 그 다음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문둥병 중풍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들, 제일 하늘 천국 가기 걸려먹은 사람들, 우리들의 기준에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보여주려 왔어? 우리들 생각에 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다. 아니야, 이 사람들도 나는 사랑해. 뭐를 보여준 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고쳐줘버려. 그 장녀도 고쳐, 용서하고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범하는 뭐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율법을 범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살려놓고 결국 예수님이 와서 지은 그 법을 어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죠? 그 죄를,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자꾸 끌어안는 거야. 그러고 우리는 살려주고 그 용서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를 지은 것을 면제해주고 우리 죄를 어떻게 다 자기가 끌어안았다. 그러고 어디를 가? 갈바리로 언덕으로 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 나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그렇게 하시려고 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 도저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놓고 그래야만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고, 자,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을 보냈지? 그러면, 그리고 너희들 대신 죽어줄 거야. 그 보니까 진짜 죽어줬어, 안 줬어? 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감동적인 것이 많아도, 십자가 이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죽을 나를 어떻게 해? 저분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사는 거야. 와,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내, 그러니까 이웃이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디어 보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딱 보면 그래, 율법은 저기서 십자가에서 뭐 됐구나? 완성됐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 네. 네. 와, 그래서 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가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율법을, 사랑을, 그렇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이겠죠. 이거, 이 세상, 이것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뭐, 누가 노벨상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만은,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작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그러고, 그래 놓고, 또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이거 이제 한국말로 써놓으면 이렇게, 감동이 좀 덜한데, 영어로 보죠.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이게 좋아요.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뭐요? 율법에 뭐가 됐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어릴 때는 한국 영화 이게 잘 없었잖아. 다 이제 미국 영화. 그래서 신나게 보고, 이제 드디어, 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그 영화를 받은, 본 감동이 넘쳐. 그래서 그게, The End. 와! 박수 쳤다. 율법이 주어져서, 쫙 계속되다가 드디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이 This is the end.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은 뭐예요? 이게 율법의 끝이다.
그 율법의 끝이란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 율법 이제 쓰레기통에 쳐넣어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은 드디어 완성되었다. 너희들 사랑 나의 사랑받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 죄를 다 끌어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죽음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의 죄를 끊어 안았어.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주기로 결심했어. 이게 the end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 더 잔소리를 하면 the end가 좀 시시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끝하겠습니다. 아, the end. 멋있잖아. 그 이제 근데 우리는 잔소리하면 돼.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100번 지키고도 남는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사랑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나, 곧 하나님, 곧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이 점점 켜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그런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생명으로 채워진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